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저희가 사회적 이슈도 한번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물류센터 그 건축물이 조금 더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화재가 너무 심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좀 이나물질도 많고.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날 때 사실 건축물 자체의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센터 안에 적재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 배송하기 위해서 적재해 놓은 제품들 중에 분명히 인화성이 높은 물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건축물들보다도 훨씬 더 이 소방 안전에 대한 규정, 뭐 규제가 네. 조금 더 세세하게 필요하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자칫 더 많은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뭐 재산상의 손실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점이 조금 더. 왜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물류센터의 새로운 건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도 보완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방법이나 이런 규제가 가해지면은 건축비가 올라가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큰 그 건축물 다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공간에만 뭐 이나물질을 적재하는 그곳에만 그렇죠. 조금 강하게만 해도 그러면 좀 분류해서 우리가 분류수거 하듯이 그렇죠. 여기는 조금 인화성이 좀 덜한 물질 예. 뭐 이렇게만 분류만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분명히 몇 번의 그 사고 이후에 그 네. 원인 조사도 하셨을 네. 것이고 이제 차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뭐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류센터 개발 같은 것도 많았고 택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무분별한 개발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입지에 대한 그 종합 평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입지 종합 6점 동메달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아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분양올림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메달도 상당히 네. 높은 기준이다라는 거.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메달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동메달도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2027년 동탄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살짝 다시 가서 AS 차원에서 은으로 새로 도금을 해드리는 거. 네. 이 정도에서 좀 협의 그 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달을 놓고 딜을 하는. 네. 물류센터가 좀 더 첨단화돼서 변하면 어떨까요? 그것까지 첨단화된다면 제가 금으로. 금도금을 새로 해드릴 그쵸?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지식산업센터가 예전에 처음에 공장에서 지식 넘어올 때만 해도 좀 그랬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렇죠. 과거에 사실 그냥 재래식 공장 혹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맞아요. 이름이 바뀌고 나서 근데... 초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해시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맞아요. 많았는데 지금은 현대화된 지식산업센터 시설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면서 오히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을 때 그 지역의 전반적인 뭐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물류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좀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그 가운데서 포착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큰 건설사들도 들어올 만할 것 그럼요.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우리 뭐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뭐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 사회적인 이슈도 다르고 앞으로의 발전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그냥 계속 듣다 보시면 네. 부자 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 겁니다. 네. 스며들. 뭐 우리는 아니지만 가끔 뭐 몇몇 보면 본인도 부자 아니면서 부자 되는 거 막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더라고. 일단 본인부터 본인 앞가림부터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앙뚜껑 잘 먹고 일주일에 세 번씩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입니다요. 뭐 그렇습니다. 네. 가격 분석 중요할 것 같아요. A59 블록 금강 펜테리온 분양가 어떻게 예.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공공택지로서 네. 좀 일찍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네. 됐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2017년도 분양이 진행이 됐던 동탄 이 아이파크 1차, 2차가 있었는데 이 아이파크랑 비교를 해보면 네. 근사치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파크의 공동주택 용지가 3.3제곱미터당 513만 원의 토지 공급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여기에 분양가격, 대표 평형인 84제곱미터의 기준층 분양가격 3억 8,520만 원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쪼개서 보면은 대지비는 3.3제곱미터당 1,772만 원 수준, 그리고 네. 건축비는 2천만 원 수준, 이렇게 네.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건강 펜테리움을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것이. 네. 동탄이 아이파크 분양가하고 또 당시 공동주택 용지의 공급가를 기초로 해서 이 금강 펜테리움의 분양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동일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었다라는 네. 부분, 거기에다가 동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거리, 그 입지상의 유사성까지 있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금강 펜테리움의 이 공동주택 용지 A-59블럭이죠. 이 블럭의 토지 공급가액은 3.3제곱미터당 564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토지 공급가의 차이가 한 10% 정도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이 한 15%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각각 토지비와 또 건축비를 그만큼의 비율로 상승을 시켰을 때 산출할 수 있는 분양가격이 84제곱미터 기준 약 4억 3,500만 원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탄이 아이파크 2021년도 최근 실거래가 7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7억 2천만 원이랑 4억 3,500만 원이랑 이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 2억 8,500만 원, 그러니까 적어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그 사이에 주변 시세 대비 좀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당첨자한테 좀 유리한 그런 가격이네요. 그렇죠. 역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영이 돼서 이미 입주된 그 아파트의 가격이 네. 매겨져 있고 그거보다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은 난 또 내 자산 가치는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이 세세한 숫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중간에 쉬어가는 페이지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뀨 뿌잉뿌잉 이거요? 뀨 뿌잉뿌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뿌잉뿌잉. 그래서 나름 귀엽지 않습니까? 네. 왕입니다요도 한번 또. 왕입니다요. 왕뚜껑. 쉬어가는. 다들 저를 네. 지금 20대 후반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말 조심하세요. 애교 있는 모습 자꾸 보여드려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여기 뭐 아까 돋보기. 노안이 와버려갖고 20대 후반에. 네. 좀 뭐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공공택지고 또 분양가 네.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인데 청약 제도 요거 다시 한번 또 숙지를 해야 그렇죠. 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예. 이제 좀 뭐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계속해서 반복 숙달이 가능하시도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의 그 지역 배분 방식.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는 30%,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이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당첨 제한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10년간의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제 100%,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이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이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면서 또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10년간의 전매 제한 기간이 부여가 되죠. 그리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거주 의무 기간은 5년간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을 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탄 이신도시 A59블록 금강 펜테리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왕뚜껑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주영란 소장님께서 꼭 왕뚜껑 제가 두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 세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뭐 느끼는데 뭐 라면은 역시 왕입니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 왕뚜껑 먹고 나중에 입주 잘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 왕배산 공원 때문에 여기까지 공원 가서 네. 공원에서 요즘 취식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깔끔하게 뒤처리만 하면은 아니 먹고 또 칼로리가 있고 하니까 왕배산 공원 한 바퀴 또 왕배산 왕뚜껑 먹고 왕입니다요. 왕배산 공원 가서 고라니도 또 만나고 아 그렇죠. 예. 네, 고라니 꼭 보고 싶은데요. 동탄에 고라니 나타난다고 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고라니 성대모사 뭐 고라니? 고라니 제가 그 어떻게 우는지 들어보긴 했어요. 아 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우는 거예요? 아니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좀 네. 그 무슨 네. 고라니가 무슨 긴장하신 것 같은데? 좀 울부짖듯이 하거든요. 네. 울부짖듯이? 네. 그럼 어떻게 흉내를 내야 되나? 하실 수 있을까?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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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라! 고라! 네. 고라니가 살고 있는 동탄 이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양원의 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좋아요. 뀨. 안녕하세요. 뿌잉뿌잉